자, 이번에는 엠크래프트 오우 컬티 이마를 저에게 지원을 해주시는 S사의 김용태 프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태 프로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 인사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역에서 지금도 게임을 뛰고 있는 김용태라고 합니다. 제가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투자 또 제가 잘하잖아요. 제가 그놈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바늘, 하드베이트, 그리고 메탈바이브, 그리고 따뜻하게 장갑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데 어디 허리가 핀다는 소리가 나요.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가 뽑힌다는 얘기가. 그 걱정하지 마시고 그 멋진 영상 만드실 때 얼마든지 쓰셔도 되니까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면 사이즈일까요? 아니면 좀 마리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이즈 마리수가 아니고 뭐 한 마리를 잡더라도 멋있게 잡는. 그거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낚시는 뭐 뽀대라고 하잖아요. 아, 그쵸, 그쵸. 한 마리를 잡더라도 멋있게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수에 대한 부담은 많이 느끼지 마시고 한 마리를 잡으시더라도 멋있게. 계약이 끝난 건가? 진짜 계약? 저 계속 롱런 할 건데. 아무튼 그 조건 제가 수령을 해서 올해 2022년에는 정말 멋있는, 정말 뽀대가 나는 그런 열심히 했고 너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니, 지금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원체 자세도 좋으시고 모든 게 다 좋으시니까. 들으셨죠? 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원체 자세가 좋으시고 우리 김용태 프로님이 또 인정받았어요. 네. 그럼 우리 김용태 프로님께서 또 제 방송을 또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좋아라 해주시는데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 체이서 피싱 페이비를 본 게 네. 저는 집에 가면 이제 낚시 방송을 틀거든요. 네, 근데 우연치 네, 않게 네. 좀 이렇게 좀 스타일리시한 여자분이 왜 그래요? 또 배스를 잡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때가 아마 그게 문경인가 저게 경천 네, 때문에 네, 그 네. 수로 아 물골 쪽에서 네. 그 섀도우로 기억난다. 이렇게 중충 감으면서 큰 고기를 잡을 때 영상을 처음 그때가 봤었거든요. 그때요. 그 이후로 계속 습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제가 첫 회, 그러니까 한 4년 전 얘기거든요. 그 올해, 작년 2021년에는 기억이 남는 게 없으신 거예요? 아니. 습관적으로 트신다면서요? 습관적으로. 이상하다?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끝까지 시청합니다. 그렇죠. 끝까지는, 예, 엔딩까지는 네. 보고 항상 이렇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매력에 한껏 이제 빠지셨던 고편, 한번 보고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한번 보시죠. 정확한 계측은 할 수 없었지만 저는 오짜라고 생각을 하고 멘트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짜지롱 오짜지롱 차차 미리 오짜 차차. 우연찮게 찾아온 경천호에서 우연같이 만날 수 있었던 덩어리 베스. 그녀는 몰랐지만 경천호의 프리스포닝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 느끼실 거예요. 손맛 보신 분들은 한겨울에도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고기 잡으면 안 춥거든. 나 좀 전까지 되게 추웠는데. 나 두 번 털리고 마음도 추웠는데. 지금은 핫해. 왔어. 왔어, 씨. 우후! 그렇지! 이리 와! 안 돼. 오! 오늘 오짜 간다. 내가 오늘 런커. 아우, 나 되게 바쁜데. 짜잔! 어머. 우후! 거봐. 내가 초보도 사고 칠 수 있다 그랬지? 어? 야! 진짜, 어이구. 어머. 나 신선아야! 우후! 왔어. 왔어, 우와, 씨. 우씨. 야! 오짜인가? 에헤이, 좀 작다해. 하지만 차차차차차차차차차 왔어. 그렇지! 나이스!
안 돼, 가면 안 돼. 어, 더 큰 것 같아. 여러분이 보실 때 얘가 더 큰 것 같아. 이건 오짜다. 어? 인정해주세요, 얘. 얘도 빨리 인정해달래. 빨리 인정해줘. 이러다 꼬리 맞겠다, 맞겠어. 자, 인정해주세요. 오짜. 차차. 런코 오버가 맞긴 하지만 계측 없이는 안 돼. 아 근데 그게 진짜 재밌게 봤어요. 사실은 그 손아 씨가 같은 그 문경 경찰 때문에 갔었는데. 어 정말요? 아 제 거 보시고요? 네. 같은 채비에 같은 포인트에서 공략을 했는데 저는 높이질 했습니다. 와우! 내가 해냈어! 와우! 아 진짜 어 그러셨구나. 아 제 방송을 보고 정말 저는 네. 이렇게 제 방송을 보시고 이게 가셨다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 좋아요. 뭔가 이렇게 뿌듯하고 약간 뭐 이 몽글몽글한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오, 감동이다. 제 주변에도 많은데. 네. 쟤도 잡는데 내가 못 잡겠냐라고 하고 가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아, 그때 너무 쉽게 잡으셔서. 아, 저 되게 어렵게 잡은 건데요. 근데 화면상은 되게 이렇게 사실상 그 섀도우물 중충에서 릴링에 잡는 게 쉬운 기법은 아니거든요. 너 진짜요? 네, 아닙니다. 절대. 뭐 바닥은 이렇게 바로 딱 던지면 바닥을 느껴져서 낚시가 쉬운데. 중충을 끄는 낚시는 자기가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면서 하기 때문에 절대 쉬운 낚시는 아니죠. 맞지? 네. 보셨죠? 1년 차에 뭐 그 정도 하신다는 거는 감각이 있으신 거고. 나 피싱 아니면 사부님이 좋으신 분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김프로님이 체이서를 봤을 때 그리고 신선화를 봤을 때 뭐 나아갈 방향이나 아니면은 올해 2022년에는 뭐 요런 거를 조금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하는 게 있으실까요? 사실은 그 처음 첫 해 봤을 때보다 네네. 지금 볼 때가 더 편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점점 잘 하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낚시를 하실 때 항상 안전하게 하시고 감동이요. 바라는 게 없으시대요. 그리고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고기라는 게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편안하게 그 촬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낚시에서 빠질 수 없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낚싯대. 그래서 저한테는 슈퍼 갑, 오브 더 갑. 모서리사의 대표님, 이건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모서리사의 대표 이건욱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많은 분들 그 많은 마리수와 많은 덩어리들 많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벌써 그렇게 저랑 있으시는 거 싫으세요? 벌써 퇴장 멘트 하시면 어떡해요? 아뭐 퇴장 멘트? 아 예,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치셨잖아요. 아 그냥 나갈게요. 안 돼.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 저도 이제 로드 우리 모서리사의 스텝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제 네. 2021년 작년 한 해에 이렇게 저를 평가해 주신다면 뭐 1점부터 10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편하시겠어요? 9점? 어? 예. 오늘 왜 그래? 100점 아니에요? 100점 아니고 10점 만점인데 9점이요? 예, 10점 만점에 9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갈 때마다 날씨가 안 좋았고 어떻게 그렇게 날씨를 안 좋은 날만 그렇게 잡고 잡아서 가는지 참 저도 궁금한 신기해요. 정도로 갈 때마다 낚시 안 잡았고 참 2021년 영상을 그 프로를 다 끝까지 봤는데 네. 런커 몇 마리 했죠?
한 마리요? 아, 한 마리. 아, 저 제 기억에도 한 마리인데. 아. 그러니까 그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9점 드리는 거예요. 아 고생했다 옜다 9점. 네, 그렇죠. 아이고.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올해의 추석자 최희사의 방향을 또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쉬운 데 좀 갔으면 좋겠어요. 텃센 데만 가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좀 쉬운 곳 좀 가가지고 마음 편하게 낚시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날씨 좀 잘 좀 잡아서 갔으면 좋겠고 비 안 오는 날로 예, 그게 그냥 딱 제 바람. 볼 때마다 이거 항상 프로그램 볼 때마다 날이 안 좋고 고생한 것만 보이니까 야 이거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또 고기를 사줘야 되나 그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사줬잖아요. 왜 보시고 연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너... 고기 낚았어야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았어요.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렁커 잡았을 때 그 다음에 사줬잖아요. 사주셨죠.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 못 잡아서 고기 영상에서 고치고 앞으로는 안 받겠습니다. 그거는 넣어두시고 네.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에 제가 뭐 조금 이유를 설명하자면 날씨는 한 2주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체크를 하면서 날씨 좋은 날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체크를 안 하잖아요. 엄청난 날씨에 갈 수 있다고요. 그나마 좋은 날씨에 잡은 거고 그리고 잘 나오는 데도 가긴 갔습니다. 근데 이제 못 보셨던 이유는 자 우리 이 대표님께서 그래도 좀 2021년에 그래도 좀 명장면 분명히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명장면 또는 재밌게 봤었던 뭐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몇 개 있어요. 몇 개나 있어요? 기억에 남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정말 그 대치동에 일타강사가 네. 존재하듯이 아. 낚시계에도 일타강사가 존재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대구에 사시는 야생마 프로님이 같이 그때 잠깐 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뜨거운 태양 아래 추적자가 선택한 곳은 낙동강 본류. 제법 많은 양의 물이 빠져버린 낙동강은 많은 스트럭처가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는 건 놈들이 있을 곳이 뻔해진다는 것. 낙동강의 수위가 진짜 많이 빠져가지고 워킹하기는 일단 좋은데 또 돌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드러나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왔어! 와, 나 다행이다! 여기서 못 잡으면 100% 낚시 못 하는 거라 그랬거든? 다행이다. 와, 낙동강 베스치거는 좀 사이즈가 작아요. 역시나 힘이 좋은 낙동강 베스 차차 일단 이런 녀석들은 여기에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놈을 낚을 때까지 열심히 돌무더기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인공 구조물에도 제가 봤을 때 몇 마리가 더 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역시나 한 마리만 있지 않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좀 작긴 해요. 사이즈가 조금 줄었는데 뭐 사이즈야 금방 업시키면 되는 거고. 아,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네요. 그림 같은 스트럭처 구간에서 생각보다 큰 소득은 없었다. 왔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더 큰 게 나와야 되는데! 와, 이거 진짜 너무했다. 이건 아니잖아. 계속 낙동강 본류를 노리느냐 아니면 리스크를 안고 필드의 변화를 주느냐. 추적자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낙동강을 택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피딩 시간을
알차게 써야 되는데 요 새물류 입구와 무너진 돌망태를 집중적으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과 같이 돌망태가 무너져 있는 구간. 발 앞에 형성되어 있는 얕은 수심을 가진 쉘로우 지역이다. 과연 이곳에서 놈을 만날 수 있는 걸까? 왔어! 이거 안 돼, 안 돼! 가!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아니야, 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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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인터뷰를 거부한다, 차차! 일단은 돌무더기 옆에 붙어 있는 거 맞는데 저는 저런 녀석을 원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큰 녀석들도 있어요. 피딩 타임이기 때문에 사냥하기도 좋고 그런 데 붙어 있을 확률이 엄청 높은 곳이죠, 이곳이. 100% 있어, 100%. 100%, 1000%. 작은 거 말고 큰 거. 큰 거, 큰 거. 큰 녀석들이 좀 붙어줬을 텐데. 가면 갈수록, 어우, 모기가 너무 많구만. 왔어! 커! 제가 약간의 머리를 더 써서 이 돌 뭉탱이가 수중에 잠겨 있을 거를 예상하고 사실 조금 더 멀리에서 던져가지고 나온 녀석입니다. 역시 피딩의 한 방이 이 돌무더미 근처에서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 사자 손맛. 와, 이거는 진짜 끝판왕이네요. 낙동강 베스 힘이 작살납니다. 40. 와, 45. 45. 제가 또 이제 막내예요. 막내라 가지고 우리 이제 대표님도 그렇고 이제 많은 프로님들이나 우리 또 이제 모서리 스텝 이제 프로님들이 되게 우뚜뚜뚜뚜뚜 해줘요. 또 우리 또 얘가 나가면은 또 기죽을까봐 또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좀 역시 저희 다음 시즌 계약 하나요? 다음 시즌 계약이 일단 계약서를 안 보내면은 연장이 되는 거고요. 네. 무슨 편지가 날아가면은 해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저는 웬만하면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그렇죠. 좀 넣어주시는 게. 아직 제가 주소는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아, 네. 언젠가 주소를 물어보면 그때 살짝 긴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왔어. 그렇지. 우와. 어우, 힘 좋다. 어우. 자, 아침에 시원하게 저의 빅페이트에 나온 녀석입니다. 제 생각대로 수면을 의식해주네요. 40 중후반의 녀석이 나왔습니다. 비가 내린 아침 이곳 남대천에서 추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왔어. 어, 힘 좋다. 크다. 커, 커, 커. 힘 좋아. 와, 이런 사이즈 보려고 강원도 댐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냥 한방 찌개래. 어? 그럼요. 한 이 정도는 잡아야죠. 야, 사이즈 보소. 이게 왔어. 어, 크다. 야! 아, 시원하게 바이트 받고 갑니다, 아침부터. 개구리 원태클로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사이즈가 좋고 힘 좋은, 보셨죠, 물보라? 거기서 꺼낸 녀석입니다. 이거 힘 수초 연한 쪽 떼짱 있는 쪽에 약간의 반응이 보여서 넣자마자 나온 녀석입니다. 빡.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작년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작년 한 해는 좀 버라이어티한 일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흑역사로 남는 그런 영상들도 참 많았는데요. 저한테는 그래도 굉장히 뜻깊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2022년 시즌이 곧 시작될 겁니다.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시기가 남아있는데 얼었다 녹았다 하는 요 정말 어려운 시기만 넘어간다면 곧 스포닝 시즌이니까 그때는 조금 더 많이 뺑이를 쳐서 여러분들께 놈도 많이 보여드리고 좋은 필드도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피싱 TV.